교재 봅시다. 55페이지 펴볼까요? 55페이지. 54페이지지? 54페이지 그 비투용법이라고 쓰여있는 거 밑에부터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어디에서 마무리가 됐냐면 이형식 동사 뒤에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쓰는데 명사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형용사를 대신하는 투부정사를 써요. 이때 당연히 그냥 투부정사 한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된다 그랬어. 그치? 근데 밑에 보면 뭐 예정의 의미, 의무의 의미, 운명, 가능, 의도 이렇게 하는데 필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잘 봐봐. 이거 해석이 없다라고 쳐보자. 그들은 서울에서 만난다라고 해석하면 그만이죠. 그치? 근데 이것만 보고 어떻게 만날 예정이다라고 우리가 원어민이 아닌 이상 유추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상황만 생각해봐. 만날 예정이다랑 만난다랑 다를 얘기가 아니지. 그치? 그래서 그냥 서술 설명하는 것처럼 간단하게 해석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밑에 보시면 그 약은 이렇게 나왔죠. 주어 자리에. 그쵸? 근데 지금 이형식 비동사 뒤에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쓴 거지. 근데 형태가 지금 BPP죠. 투부정사의 수동태란 얘기야. 그쵸? 부정사도 수동태를 쓸 수가 있지. 그리고 뒤에는 다 부사일 뿐인 거죠. 해석을 하면 어떻게 돼? 약은 복용돼야 한다 이런 뜻이 된다라는 거죠. 약은 지가 뭘 복용하는 게 아니라 복용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수동태를 쓰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약은 복용돼야만 한다. 이때 어데이라고 나와서 하루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하루에 세 번 복용돼야만 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렇죠. 밑에 보시면 제이라는 주어 나왔고 이형식 동사의 보어 자리에 역시 투부정사 써놨죠. 근데 지금 네버라는 놈이 나왔는데 부사예요. 부사. 부사인데 낫의 강조라고 보시면 돼. 즉 부정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이는 결코 보지 못한다 이런 뜻이 되죠. 누구를? 그녀를 다시는 보지 못한다 이런 뜻이 되겠지. 그렇죠. 그 다음에 밑에 주어가 지금 nothing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nothing의 원래 정확한 직역의 뜻은 아무것도 없는 것 이런 뜻이에요. 명사니까 지금.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요것도 알고 있어야 돼. 끝에 이렇게 띵으로 끝나는 명사들이 있어요. 무슨 띵으로 끝나거나 혹은 무슨 바디로 끝나거나 무슨 원으로 끝나는 명사들이 있지. 얘네들 주어 자리에 쓰면 무조건 단수 취급해야 돼. 의미가 뭐가 됐든 단수 동사 써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이 여기에서 보여진다 이런 뜻이 되고 있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여기에서 보여진다. 그렇죠? 바꿔 말하면 뭐예요? 여기에서 아무것도 볼 수 없다 이런 뜻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 밑에 볼게요. 절이 지금 두 개가 나왔지. 여기 동사 하나 있고 여기도 동사가 하나 있죠. 그렇죠. if가 뭐야? 조건의 의미를 가진 접속사지. 즉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부사절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부사절부터 해석하는 게 훨씬 더 해석적으로 편하다 그랬어. 그래서 experiment 하면 이제 실험이란 뜻이죠. 실험이 작동하려면 이런 뜻이 된다는 거지. 그치? 실험이 작동하려면 모든 공기가 못해야만 한데 be excluded 하면 배제되어야만 한다 이런 뜻이 된다는 거죠. 그쵸? must가 뭐뭐 해야만 한다 이런 뜻이니까. 자, 그 다음 파트 갈게요. 유닛3에 지금 부사를 대신해서 쓰는 투부정사라고 나와있죠. 그쵸? 그래서 지난 시간에 투부정사 들어올 때 미리 다 설명을 했었는데 투부정사가 지금까지 본 건 뭐야? 명사 역할도 하고 형용사 역할도 한다라고 했었어. 그쵸? 근데 지금 나오는 건 이제 부사 역할을 하니까 일단은 문장 구성 요소에는 해당이 안 되겠지. 투부정사 자체가. 다만 요 의미로 쓰일 때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있죠. 지금 첫 번째 의미가 가장 많이 쓰여. 목적의 의미로서 투부정사하기 위해서 이런 뜻이. 근데 다른 부사 역할을 할 때는 아닌데 이 목적의 의미로 쓰일 때는 투부정사를 이렇게 바꿔 쓰기도 해요.
in order to 부정사 이렇게도 쓸 수 있고 혹은 so as to 부정사 이렇게도 써요. 다 무슨 뜻이야? to 부정사하기 위해서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J라고 나왔고 지금 고의 과거 동사죠. 갔다라는 얘기지. 어디로 갔대? 이집트에 갔대요. J가 이집트에 갔다 이런 거지. 문장 다 끝났으니까 to 부정사 뭐 하고 있는 거야? 부사 역할 하고 있는 거죠. 더 나올 게 없으니까. 무슨 의미로 해석하면 돼? 목적 의미로 일단 해석해보면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J가 이집트에 갔다. 뭐 하기 위해서? Ancient 하면 고대의 오래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오래된 피라미드를 보기 위해서 이런 뜻이 되고 있지. 저 의미 다 똑같아. 왜 to 부정사를 뭘로 바꿔놨을 뿐이야? So as to 부정사로 바꿔놨을 뿐인 거죠. 그리고 또 to 부정사를 뭘로 바꿔놨어? In order to 부정사로 바꿔놨을 뿐인 거지. 다 같은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목적의 의미 말고 제일 많이 쓰인 게 결과의 의미라고 보면 돼. 이건 좀 팁이 있어. 이 목적의 의미로 쓰이는 to 부정사는 위치가 상관없어요. 문장 앞에 쓰여도 되고 절 뒤에 쓰여도 상관없는데 이 결과의 의미는 의미가 그래서 그 결과 to 부정사하다라고 나와있지. 그러면 문장 시작할 땐 쓸 수가 없다라는 얘기야. 앞에 뭔가 동작이 나오고 주어가 동사했다. 그래서 그 결과 to 부정사다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보시면 자, she grew up으로 문장이 끝났지 지금. 그녀가 성장했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녀가 성장했대. to 부정사, 비동사의 to 부정사 썼네요. 이 형식 성격 계속 갖고 있으니까 보어 자리에 지금 teacher란 명사 쓴 거지. 해석하면 어떻게 돼? 그녀가 자라났다. 그래서 그 결과 훌륭한 선생이 되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밑에 봅시다. 자, wake up의 과거 동사죠. wake up 한 기상했다, 일어났다 이런 뜻이 되겠죠. 여기선 좀 의식을 찾았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자, 내가 깨어났대요. 그래서 그 결과 뭐였대? To find myself. 나 자신을 발견했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이 myself를 뭐라 그래? 우리가 제기대명사라고 그러지. 왜 쓴 거야? 절의 주어랑 똑같잖아. 그렇지? 나는 깨어났다. 그래서 그 결과 나 자신을 발견했대요. 어디서? 병원에서 이런 뜻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 봅시다. 요거는 조금 잡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봐봐. 투부정사 나왔지. 근데 그 앞에 뭐가 보이냐면 only라고 나와 있어. 그래서 only 투부정사는 해석을 완전히 바꿔서 해줘야 돼요. 그러나 투부정사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 하나 써놓으세요. 자, 그래서 보시면 더 child라고 나왔죠. 그 아이가 survive 다음에 어디 어디에서 살아남다 이런 뜻이야. 생존하다. 살아남았대. 어디에서? 그 사고에서 살아남았대요. accident 하면 이제 사고란 뜻이죠. 그러나 뭐 했다라는 거야? die of. 죽었다라는 거죠. 뭘로 죽었대? 미질자 하면 이제 홍역이라는 병 이름이지. 그래서 홍역으로 죽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됐고요. 그 다음 봅시다. 자, 그 다음에 to 부정사 부사 대신에 쓰일 때 세 번째로 많이 쓰이는 의미가 조건의 의미예요. 조건의 의미. 그래서 만약 to 부정사다면 이렇게 나왔죠. 그렇죠? 해석하면 무슨 뜻이에요? It would be pleasure. Pleasure 하면 이제 기쁜, 즐거운 이런 뜻이죠. 즐거울 것이다, 기쁠 것이다 이런 거지. 뭐 한다면? 만약에 내가 너를 다시 본다면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너를 다시 본다면 기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부터는 많이는 안 쓰이는데 해석은 알고 있어야 돼. 어떤 문장에서 형용사 뒤에 to 부정사가 부사 대신에 이렇게 쓰이면 그냥 원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뭐 해서 to 부정사에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 to 부정사에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 보시면 we are sad라고 이 형식 문장으로 끝난 거죠. 우리가 슬펐대. 뭐해서? to hear. 들어서 슬펐다 이런 거지. 뭐를 들었다라는 거야? 대절을 들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대절이 뭔데? 알렉스가 그 시험에 테스트에 실패했다라는 것을 들어서 우리가 슬펐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뭐 외울 필요 없고 무난하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 책이 어렵대요. 근데 어떻게 해석되어 있어? 이해하기 어렵다 라고 되어 있지. 그치. 이해하기에 그 책이 어렵다. 이해해서 어렵다는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 다음에 이것도 해석 봐봐. 그녀는 어리석었다 이런 뜻이지. 뭐해서? 그 일을 하다니 어리석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치. 이런 의미보다는 앞서 배웠던 세 가지 의미를 먼저 알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부사 대신에 쓸 때. 계속 봅시다. 자, 5번은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투부정사 이렇게 나와있고 옆에 독립부정사 다 필요 없는 말이고 그냥 단어라고 보시면 돼. 수거 그 자체라고 보시면 돼요. 독립부정사라고 나와있죠. 즉 단어처럼 외워줘야 된다는 얘기야. Strange to say 하면 이상한 얘기지만 그 밑에 다 나와있죠. To be honest 하면 뭐 솔직히 말해서, To begin with 하면 우선 이런 식으로 이거는 단어처럼 꼭 외워놓으셔야 그 해석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문장 보시면 To make matter worse 라고 나왔지. 그쵸? 당연히 지금 주절이 여기니까 여기 부사죠. 부사. 부사 대신에 쓴 to 부정사죠. 뜻이 뭐래? 설상가상으로. 무슨 뜻이에요? 설상가상으로가? 나쁜데 더 나쁘다는 얘기지. 그쵸? 설상가상으로 It started to rain. 비 내리기가 시작됐다 이런 뜻이 되겠죠. 비 내리기 시작했다. 네, to tell the truth. 사실대로 말하면 I like you. 나는 너를 좋아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밑에 있는 것들은 꼭 외워야 해석이 될 거예요. 넘어갑시다. 자, 투부정사의 주어, 시제, 태라고 나왔는데 얘네들은 어디에 존재하는 애들이야? 사실 동사에 존재하는 애들이지. 그치? 그럼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생각을 바꿔보면 돼. 동사가 변한 애들이 뭐예요? 투부정사랑 동명사죠. 선생님이 맨날 강조하는 게 얘네들이 동사 성격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고 그랬잖아. 그치? 그럼 마치 동사처럼 뭐가 있다라는 거야? 투부정사랑 동명사도 주어랑 시제랑 태가 있다라는 거야. 따로 배우는 거야. 봐봐. 자, 지금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 썼고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 썼죠. 얘는 몇 형식 문장이야? 5형식 문장이니까 이게 목적격 보어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런 해석을 어려워하면 안 돼. 그냥 해석하면 돼요. 주어가 투부정사 하는 것을 3형식 동사다 이런 뜻이죠. 주어가 투부정사 하는 것을 3형식 동사다. 얘기를 지금 잘 들어야 돼. 주어가 동명사 하는 것을 3형식 동사한다. 그치? 여기 끊어버리면 되죠. 주어가 5형식 동사한다.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는 것을. 얘네들도 다 동사가 변한 동작들이라 그랬어? 행위라 그랬고 이 동작 누가 했어요? 그치? 해석에서 드러났지. 주어가 투부정사하는 것을 3형식 동사한다 라고 해석했잖아. 얘는 누가 한 거야? 얘도? 주어가 했지. 얘는 누가 한 거예요? 그치? 목적격 보니까 목적어가 한 행위인 거죠. 됐어? 투부정사나 동명사의 주어 지금 필요해? 안 필요해? 해석을 다시 해봐.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왜냐면 이 동작을 누가 했는지 문장에 다 드러나 있잖아. 이 동작 누가 했다고? 얘가 했다고. 얘는 얘가 했고 얘는 얘가 했지. 그치? 이러면 주어를 따로 써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야. 자, 문제는 뭐냐면 똑같은 문제 한번 써볼게. 이렇게 썼는데 이 동작을 얘가 한 게 아닌 거야. 그때는 이 동작을 누가 했는지 이 앞에 써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투부정사의 주어라고 안 부르고 의미상 주어라고 불러. 의미상 주어. 물론 동명사도 의미상의 주어가 있어요. 그걸 좀 배워볼 건데 쓰는 형식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야. 자, 투부정사가 이렇게 존재해. 그러면 요 바로 앞에 의미상의 주어를 써버리면 돼요. 어떨 때 쓴다고? 이 동작을 문장에 누가 했는지 불명확할 때 드러내야 될 때 써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쓰시면 돼. 전치사 for 다음에
목적격을 써주시면 돼요. 당연히 전체 반응 목적어가 필요하니까. 단, 문장 구성 요소엔 들어가지는 않아요. 됐지? 자, 근데 예외도 있어. 투부정사가 있는데 또 의미상의 주어를 쓰래. 이렇게도 써요. 오브 다음에 목적어 쓰기도 해. 그럼 어떨 때 이렇게 쓰고 어떨 때 이렇게 쓰냐 구분을 할 줄 알면 되는데 얘는 조건이 없어. 근데 이렇게 쓰려면 이 바로 앞에 사람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하나 반드시 있어야 돼요. 형용사가. 그럼 사람 성질 형용사가 뭐냐면 이 형용사 뜻을 사람한테 대입을 해봐야 돼. 사람한테 대입을 했더니 그 사람을 비판하거나 칭찬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형용사들이 있죠. 예를 들면 와이자면 뜻이 뭐예요? 현명한. 사람한테 대입하면 칭찬하는 거지. 그치? 아까 나왔던 것도 뭐 있어? 신뢰하면 무슨 뜻이었지? 어리석은 이런 뜻이죠. 사람한테 대입하면 비판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형용사들이 나오면 의미상의 주 앞에 이런 형용사들이 나오면 오브를 써줘야 되고 그게 아니라면 for를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러면 봐봐이 자 이렇게 나왔어. 투부정사 앞에 의미상의 주어가 있지 지금. 그렇죠. 만약에 없다라면 주어가 투부정사하는 것을 삼형식 동사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잖아. 그렇지. 의미상의 주어가 있으면 어떻게 해석해? 주어가 의미상의 주어가 투부정사하는 것을 삼형식 동사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라는 얘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하나만 좀 필기를 하고 갑시다. 5형식도 마찬가지야. 의미상의 주어 필요하면 투부정사 바로 앞에 써버리면 돼. 딴 데 쓰는 게 아니라. 봅시다. 얘만 한번 봅시다. 자,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쓰지 않는 경우가 당연히 더 많겠지. 그렇죠? 왜 안 쓴다라는 거야? 누가 했는지 이미 문장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안 쓴다 그랬죠. 자, 지금 투부정 을 열려고 했대요. 누가 한 거야? 제이가 한 거죠. 쓸 필요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지. expected라는 동사는 투부정사 쓰고 있죠. 해석 똑같은데 제이가 학생들이 성공하는 것을 기대했대요. 이 성공 누가 하는 거야? 학생들이 하는 거지. 없다라는 얘기죠. 그치? 그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죠. 주어가 어디예요? 진짜 주어가 지금? 네, 여기서부터가 진짜 주어죠. 기니까 뒤로 넘겨놨고 가주어 쓴 거지. 네, 그것은 어렵다라고 해석하지 말라 그랬어. 잉글리시 그래머 문법이죠. 그래서 영문법을 배우는 것은 어렵다 이런 뜻이 돼요. 그렇지? 그치? 뭐 일반적인 사람들을 얘기하니까 당연히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어? 그 플러스 목적격이라고 나온 건 사회의 의미상가 된다는 얘기지. 그쵸? 그래서 지금 보시면 똑같아. 네, 투가 뭐야? 진짜 주어고 for유가 의미상의 주어가 되겠죠. 그럼 뭐부터 해석하면 된다고? 의미상의 주어부터 해석하시면 된다. 너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쵸? 목표가 있다면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겠지. 투부정사 역시 진짜 주어죠. 얘는 뭐야? 의미상의 주어가 되겠지. 더 개가 많은 impossible 불가능하다 이런 뜻이죠. 그쵸? 그 다음 봅시다. 또 의미상의 주어로 쓰는데 조건이 파생질의 형용사가 있으면 얘네들 외우란 얘기가 아니라 평소에 단어의 뜻을 당연히 알게 되잖아. 그치? 너 대입을 해봤을 때, 아, 사람, 비판하는, 사람이다, 라고 보고 싶은 얘기한. 네, 오 플러스 목적. 포 쓰면 틀리다는 얘기예요. 가짜, 지금 오가 의미상의 주어. 이게 진짜 주어가 되겠지. 그녀가 그를 돕는, 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렇죠. 그녀가 그를 돕는 것은 현명했다 이런 뜻이 되겠지. 마찬가지로 진짜 주어고 의미상 주어고 진짜 주어가 되겠죠. 너가 그것을 한 것이 어리석었다. 그렇죠. 목 시간이나 때는 그럴 거야. 자, 투부정사구가 주어가 되겠죠. 그렇죠. 해석하면 투부정사는 시간 또는 노력이 그쵸? 문장의 표현을 알고 이해해야 자, 짧아요? 길면 뒤로 넘길 수가 못 남겨주고 불러 동사 왜 쓴 거예요, 선생님? 지금? 네? 투부정사는 무슨 단? 그치? 단수동사 쓰고 어때? 문 투부정사구를 넘겨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진짜 좋은 거죠. 해석 바뀌어도 똑같아요. 투부정 여기 든다 이런 됐죠. 자, 내가 이 문장에서 이 두 누가 하는지 쓰고 싶어. 이걸 누가 하는지 쓰고 싶어. 즉 쓸 수 있다라는 얘기지. 됐으면 앞에 4 플러스 목적격으로 써버리면 되죠.
주어고 진짜 주어 여전히 써주시면 그러면 이때는 해석만 조금 바뀌면 되지. 의미상 주어가 투부정사하는데 시간 노력이 되겠죠. 봐봐. 테이크 구문에 왜냐면 이 의미 주어를 동사 바로 뒤에다 쓸 수가 있어. 동사가 어디 있어 지금? 여기 있지? 그치? 그래서 방금 있는데 네. 이 의미상의 전복 근데 시간 노력 남은 거 되죠 이제 노력 쓰시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 쓰면 되는 거죠. 됐어요? 구문에 적용 동사 하나 있는데 뭐냐면 코스트라는 뒤에 어떤 비용이나 투부정사 어떠한 비용 자, 여기까지 필기 다 하시고 다음에 원 하나 써드릴게요. 이 형태가 지금 이 예문에 관한 첫 번째 문장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어떻게 돼요? 일단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지. 거기 도착 5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 네. 어떻게 쓰면 돼? 일단 가져 쓰고 그렇죠. 두개 얘는 뭐였다 원래? 형사의 의미상의 주어였던 거지. 그러면 이 to 가져와 줄 때 써주면 되겠지. 즉 그녀가 거기 된다 이런 뜻이 되겠지. 이 최종 형태죠. 그렇죠. for 플러스 목적격을 for를 없애고 동사
쓸 수 있다 그랬지. 그쵸. 새로운 핸드폰을 사는데 90만원. 근데 산 거 누가 산 거야? 그가 샀다라는 거죠. 얘가 원래 어디 있던 거니? 4팀이 여기 있던 거죠. 그쵸. 그가 새로운 핸드폰을 사는데 90달러라는 비용이 들었다. 자, 왜 얘는 S가 아니었어? 주어 자리에 있었다면 단수 취급해서 코스치라고 써야 되잖아. 왜 안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새 뭐 외우고 있지? 수업 끝나면 단어 말고 뭐 외워요? 여기 집동사죠. 거기 나오죠. 코스트 동사 변화 형태 어떻게 돼? 코스트지. 얘가 현재 시제면 여기다 S 써야 되잖아. 과거 시제니까 S를 안 쓴 거야. 수일치는 과거에선 적용이 안 되죠. 그쵸? 외운 거를 좀 써먹으면 돼요. 그래서 그가 새로운 핸드폰을 사는데 과거에 90달러란 비용이 들었다 이런 뜻이 되겠지. 됐죠? 답시다.